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지금까지 쭉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소련의 체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미국과의 경쟁,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서 이미 국군이 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현재 러시아에서 연합국 몇개 붙어있는 느낌일 겁니다.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 카카스 국가 정도만 있는 형태의 국가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국경선을 가지고 있었겠죠. 상당히 기이하죠? 자, 소련이 붕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계 2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소련이 붕괴가 안 됐다는 것은 서방 세계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경제도 다시 원상 복귀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국군이 다 된 나라를 어떻게 원상 복귀시켰을 것이냐? 바로 개혁개방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개혁개방을 무턱대고 있으면 지금 러시아보다도 더 파탄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가 주도화돼 개혁개방 정책 을 펼치는 방안을 마련했겠죠. 마침 서방 세계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충분히 소련도 더욱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었겠죠. 적어도 현재 러시아보다는 경제가 좋았겠죠. 러시아가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사실상 소련 해체 때 생긴 후유증이거든요. 지구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풍부한 자원은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세계 2, 3위의 경제 대국을 유지했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자유 시장을 가진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로는 분명 그 한계가 있었을 거니까요. 소련군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대였습니다. 병력만 해도 5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군비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라는 것은 특성상 생산을 하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에 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함부로 늘린다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서방 세력과 합의를 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더 군비 경쟁을 한다는 건 불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 국방비를 모두 다 경제 개발에 쓰는 데 썼겠죠. 현재 러시아군 수준으로 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전에 소련이 총력전을 중심으로 국방을 운영했다면 지금의 소련은 국지전 수준, 방어전을 위해서만 국방비를 쓰게 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군사력은 떨어지게 되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약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핵무기는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핵무기의 위력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도 달라질 정도죠. 그렇게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재래식 군대만 약해졌지 실질적인 군사력이 낮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핵무기가 있고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라는 국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게 있다면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친서방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소련도 잘 알았을 거예요. 미국이 함부로 덤볐다가는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최대한 친서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었을 텐데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서방 국가들한테 협조를 한다는 거지 경쟁이나 대립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대립도 했을 거예요. 다만 옛날 소련 때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소련이 친서방적인 스탠스를 발휘하면 이 진과가 중국에서 발휘됩니다. 중국은 분명 패권에 도전했을 겁니다. 경제력이나 중화사상을 봤을 때 분명 패권에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몰락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에 행하고 있는 전략은 대중국 포위망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을 포위시켜서 계속 압박을 주는 전략인데요. 현재는 반서방적인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국 포위망이 뚫릴 곳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근데 소련이 친서방 국가가 되어버리면 뚫는 곳조차도 없게 됩니다. 즉 중국의 압박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되면 미국은 그 나라를 해체해버리는데요. 소련도 이렇게 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련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었다면 소련이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해체되는 진기한 현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네요. 지금 러시아도 운동을 상당히 잘하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소련 때는 더 잘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소련이 1등한 거 아시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그런 체육의 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스포츠를 잘하는 스포츠 강국이 됐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서방세계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축구도 잘했을 것이고요. 배구, 육상, 수영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소련이라고 안 했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도핑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을 것 같네요.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뭐 아마 지금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지금의 소련이 자유시장 소련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통일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련이 친서방 국가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더 촘촘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덕분이었는데 소련이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중국에 미쳐서
중국 외교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북한은 더욱더 고립화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힘든데 중국도 지원을 못 해준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의 흡수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건 잘 된 것 같네요. 소련의 과학기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련의 과학기술 어때요? 기초과학, 항공우주 정말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어서 취소된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프로톤 로켓 프로젝트나 우란 우주광복선 등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우주과학기술을 보여줬을 겁니다. 달에 우주정거장 짓고 화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영토의 4분의 3, 인구의 2분의 1, 경제의 2분의 1, 병력의 3분의 1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냥 반쪽짜리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소련이 유지가 되었어도 손해를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피해를 받겠죠.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이 잘 성공하고 친서방 스탠스를 밟게 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소련의 위상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제멋대로 상상해본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 어떤 세계가 더 만들어질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 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